배우 오윤아가 이혼 후 첫 공개 연애에 도전한다. 8월 20일 첫 방송되는 TVCHOSUN 신규 예능 여배우들의 아주 사적인 연애 스토리 공개 연애 여배우의 사생활은 많은 이들의 워너비 라이프를 살고 있는 20년 지기 찐친 새 여배우가 운명적 사랑을 찾는 과정을 그린다. 이번 방송에는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이상형 남성들과의 데이트를 통해 배우가 아닌 여자로서 진짜 사랑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1차 티저 영상에서는 소녀로 돌아간 여배우 3인방의 수줍음 가득한 모습이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더불어 뒷모습만으로도 훈훈함을 자아내는 남자 출연자들의 헌칠함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공개된 여배우의 사생활 공식 포스터 속에는 여름밤의 아련함과 함께 새 커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텐션이 기대감을 더한다. 특히 3인 3색으로 드레스업한 여배우 3인방의 눈부신 미모는 이들이 왜 로맨스 드라마의 주인공들인지 납득할 수 있게 한다. 오윤아는 어깨 라인을 드러낸 튜브탑 드레스를 완벽하게 소화하여 고혹적인 매력으로 시선을 강탈한다. 파격 쇼커 티어에 딱 떨어지는 블랙 투피스 차림의 예지원은 시크한 세련미를 자랑한다. 청순 매력의 이수경은 발등까지 떨어지는 랩 스타일 원피스로 여리여리한 매력을 부각시킨다. 여신 미모, 여배우 3인방과 헌칠 미남즈, 남자 출연자들의 운명찾기는 과연 어떤 설렘을 선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개 연애 여배우의 사생활은 20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배우 오윤아가 갑상선암 진단과 이혼의 배경을 공개했다. 오윤아는 3일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서 13년 전 화병으로 인해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전했다. 그는 한의원에서 진찰받는 동안 과거의 갑상선암 투병기를 떠올렸다. 한의사님이 암에 걸릴 체질이 아닌데 왜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한의사는 암의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이며 한의학에서는 이를 화로 본다.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화를 쌓아두면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오윤아는 사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자극이 됐다.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오윤아는 사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자극이 됐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그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이어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스트레스를 어디에든 풀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살다가는 쌓이기만 하고 해소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덧붙였다. 오윤아는 아기가 발달장애가 있어서 속으로 사기는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이혼 후에는 그걸 많이 표출하게 됐죠. 화가 나면 풀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 아이와 잠시 떨어져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스트레스를 풀었더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때의 결정이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지금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찾게 되었죠. 화가 날 때는 그걸 표현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가볍게 하고 아이와 잠시 떨어져 지내며 여행도 다녀왔어요. 라고 덧붙였다. 결국 오윤아는 스트레스를 풀고 나니 몸과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다. 오윤아는 2007년 1월 5살 연상의 일반인 남성과 결혼했으며 같은 해 8월에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 8년 만인 2015년 6월 성격 차이로 인해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의 양육권은 오윤아가 가지게 되었다. 오윤아는 1세대 레이싱 모델로 활동하며 그 미모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레이싱 모델 중 유일하게 배우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인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레이싱 모델로 활약한 후 2004년 드라마 폭풍 속으로를 통해 정식으로 연예계에 데뷔하면서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기 실력은 매우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레이싱 모델 출신이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이다. 물론 초기에는 연기력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2006년 드라마 연애시대에서 탁월한 연기를 펼쳐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그녀는 주요 주연 및 조연 역할을 맡으며 동시대 여성 배우들 중에서도 깊이 있는 연기로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특유의 날카롭고 약간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와 화려한 외모 때문에 배역 선택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배우는 맡은 역할마다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방송업계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그녀는 주로 의사나 경찰 같은 도시적 이미지를 연기하며 악역부터 코믹한 푼수 역할까지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내는 능력을 보여준다. 방송 초기에 레이싱 모델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안받는 배역이 주로 노출신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감독들도 그녀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고 레이싱 모델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술자리를 갖자고 접근하는 남자들도 많아서 이러한 시선들이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한다. 첫 영화를 찍고 나서 시사회에서 자신이 출연한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다양한 장면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 장면만 편집되어 상영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로 그녀는 영화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여러 배역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배우로서 특정 이미지에 갇히면 연기 경력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판단해 배역 선택에 매우 신중을 기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그녀의 영화 이력을 보면 2005년 연애술사 이후 오랫동안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으며 출연한 영화들이 드라마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그녀가 진지한 마음으로 임한 영화는 2019년 귀신의 향기로 무려 14년 만에 오리지널 영화에 도전한 것이다. 뛰어난 외모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비해 조금 나이 들어 보였다. 24에서 25세 때 출연한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 이미 노처녀 역할을 맡았고 연애시대에서는 이혼녀이자 싱글맘 역을 소화했다. 참고로 공부의 신에 함께 출연한 배두나보다 한 살 어리다. 2012년 5월 31일 방영된 해피투게더에서 김원효는 오윤아에 대해 레이싱 모델 출신답게 소문난 스피드광이다. 빨리 결혼했고 아기도 정말 빨리 낳았다. 1분 만에 낳았다고 농담을 던졌다. 연기 생활에 대한 그녀의 결단력과 신중함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윤아는 또래 배우들보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평가를 종종 받는다. 그녀는 김태희와 수혜와 동갑이며 임수정보다는 한 살 어리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오윤아는 자신의 노안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하며 노안은 그냥 부차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녀가 더 나이 들어 보였던 이유는 맡은 역할에 맞춰 스타일을 조정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본래 나이에 걸맞은 외모를 되찾았고 오히려 더 젊어 보이기도 한다. 10년 전 작품을 다시 봐도 마치 어제 촬영한 것처럼 외모의 변화가 거의 없다. 오윤아의 연기 경력과 인지도를 고려할 때 그녀는 상복이 없는 배우로 자주 언급된다. 2006년 SBS 연기대상에서 연애시대로 조연상을 받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시상식에서 단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했다. 조연급 배우로서 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녀의 경우는 특히 심각했다. 그러던 중 2020년 한번 다녀왔습니다를 통해 제28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드라마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고 KBS 연기대상에서도 장편 드라마 부문 조연상을 수상하며 오랜만에 상을 받았다. 연기 외에도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하며 KBS 연예대상에서도 상을 받아 화제가 되었다. 오윤아는 최근 인터뷰에서 진짜 사나이 300분에 출연한 이유를 밝혔다. 그녀는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어 군대에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체험하고 이를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진짜 사나이 300분에 출연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처음에는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믿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한 육군 3사관 학교에 갔을 때는 힘들었지만 많은 준비를 하고 가서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특전사는 일정이 너무 많아 체력이 이미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도저히 버틸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하루 반나절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이미 그때부터 완전히 지쳐버렸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청자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눈물이 너무 많이 났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